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최서원, 정다운입니다. 현 시각은 7시 16분. 저희는 등교를 하는 중입니다. 어?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다시 해. 저 현수막 뭐지? 땡큐 선배님이 뭐예요? 아, 여기서 잠깐. 땡큐 선배님이란 9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선배님들께서 다양한 여러 취업 꿀팁들을 전수해 주시는 행사입니다. 그럼 저희는 언니들을 맞이할 준비하러 가볼게요. 고고! 와, 야, 어, 내 건가? 손대. 내 건가? 선물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가볼까요, 저희는 그럼 이만? 어. 저희는 세미나실에서 교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고단하고도 험한 길이네요. 여고생들의 발이 굉장히 탄탄한 비결이라고나 할까요? 어머, 하시는 거예요! 3학년 3반부터 1반까지는 공공기관 선배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진행하신다고 해요. 여기는 국민연금공단, 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민연금공단, 선배님들께서 오신다고 하네요. 근데 3학년이 끝이 아니라 1, 2학년도 오는데 너무 그럼 소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끝! 뒤에 등교하는 친구가 있네요. 다음 마지막!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KBS 광주방송! 공무원 합격률 전국 1등을 자랑하는 광주여상으로서 여기 복도 1층은 학년별로 공무원 진로 상담, 합격 상담 그런 꿀팁들을 알려주신답니다. 지금 취업하신 선배님들께서 학생들 모의 면접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진중한 분위기인 것 같으니까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는 시간을 틈타 무려 공공기관을 한 개도 아닌 세 개를 취업하신 선배님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러 가겠습니다. 학생의 신분이 아닌 직장인으로서 학교에 방문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등교를 하셨나요? 이제 제가 오늘 1학년 반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1학년 때도 땡큐 선배님 행사를 통해서 언니들이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그게 되게 동기부여도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갈피를 잡는 데 도움이 됐어서 제가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저도 1년 전에 취업하신 선배님들을 보면서 저도 다음에 꼭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꿈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재직 중인 23년도 졸업생 유현규입니다. 고맙습니다. 학교가 들어올 때 필기시험 만점 다였거든. 그래서 어떻게 SS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처음 했을 때부터 언니 원래 성격이 잘 맞았는지. 처음 할 때는 난 18개씩 맞았고 아마 이 시기에도 20개 20점대였던 것 같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점수가 오르더라고. 그러면 공부량은 어느 정도였어요? 이 시기엔 진짜 열심히 하긴 했거든? 근데 여름 때 우리가 좀 공부가 진짜 이상할 정도로 하나도 안 썼거든? 여름 방학 때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우리 그때 학교 나와가지고 다 같이 게임하고 쌤 오면 끄고 점심 먹고 아이스템 연습하고 창소나 날리고 그냥 그러고 이제 여기 바닥에 그냥 담요 깔아놓고 누워가지고 잠자고 여름 방학은 좀 즐겼대. 사실 고등학교 들어와서 취업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선배님들이 알려주신 루트대로만 쭉 따라가면 금융공기업을 뿌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광주여상 화이팅!
아닌데 밥도 조금 엄청 아 이게 국물 진짜 조금만 돼. 네, 저희는 지금 급식 시간이에요. 근데 밥이 너무 적은데요? 뭐 다이어트예요, 오늘? 사실 다이어트는 아니고 오늘 학교 선배님들이 맛있는 걸 사주는 날이거든요. 근데 혹시 그 맛있는 게 뭘까? 좀 줘봐요. 빵. 궁금하면 천천히 아, 저기 국가질 거예요? 부장님 여기 60명 앉아야 된대. 오픈 시키는 거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얘들아! 삼겹살 파티 하자! 각자 4명씩 전기구를 올고 얘들아! 얼른 와가지고 가져가! 삼겹살이랑 접시랑 알았지? 아주 한 시간 산책을 하셨네요. 우리 선생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후배들 삼겹살 먹이려고 왔어요. 후배들 삼겹살 먹이려고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니 우리 후배들이 너무 이쁘잖아. 영양보충 좀 시켜준다고요. 아 너무 학창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선배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참 기쁩니다. 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많이 먹을 수 있게 밴딩 바지를 준비했답니다. 와! 몇 인분을 먹을 셈이세요? 12분이요! 저희가 지금 공3이잖아요. 그래서 자소서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삼겹살 데이를 한 번씩 하니까 뭔가 고된 삶의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신나고요. 선배님은 진짜 저희 고기 진짜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맛있게 먹을 테니까 정말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뭐? 아니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안 흘렸어? 진짜 올렸어?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로 딱 드시고 한입 사이즈. 그리고 딱 이렇게 삼장에 찍어서 이렇게 드셔야 돼요. 부럽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워터보이 선배님 감사합니다. 광주 여성